네, 오늘은 치매 이상 행동 케어 12가지 방법의 저자 황희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좀 삶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역시도 군대 제대하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저희 와이프한테도 결혼 전에 얘기했지만, 40까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이다. 그 이후에는 타자를 위한 좀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실 좀 혼자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40까지 해서 지가 생각하는 바를 많이 이뤘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타자를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37, 8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 타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다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성남에 있는 서울보건대를 사회복지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거기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또 중앙대 와서 또뭐 행정대학원에서 복지행정 쪽에 공부를 하고 또 일반대학원 들어가서 또 복지 쪽이 청소년 쪽 그쪽에 심리 공부를 했어요. 심리. 사실 심리가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그 이상행동 BPSD하고 좀 상당히 연관성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앵자이어티하는 걸 불안, 디프레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책 쓰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자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뭐 기관, 뭐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었었는데, 조금 쉽게 그래도 이제 장기요양 2008년도에 시작해서 장기요양 쪽에 해서 제가 방문요양센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박사과정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기보다는 케이스 한명한명 제대로 한번 우리가 케어 사례 관리도 하면서 보호자 상담도 하고 대상 어르신과 자주 접촉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벌써 이제 한 13년째가 이제 됐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그 현장에서 보는 대상자 그 치매 가족들이나 또 요양보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치매 가족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그 현장 전문가 치매 이상행동 케어 12가지 방법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거의 이제 현장에서 이제 치매 어르신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럼 치매 어르신분들 많이 만나면서 뭔가 드는 생각? 어떤 걸좀 많이 느끼세요?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그두 생각이 좀 다르겠죠. 처음 하고 이제 지금하고 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근데 처음에는 좀 놀랍죠. 치매 어르신들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이 처음이라는 게이 일을 시작하면서 치매 어를 처음에 초면 대면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되게 놀라워요. 치매 이런 건가? 우리가 이제 평상시 알고 있던 그런 것과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고령화도 막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치매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나는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좀 조금 더 깊게 책도 좀더 많이 읽고 논문도 한번 보고 해서 어차피 이 일을 시작하니까 보호자들이나 치매 가족들이나 요양보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또 그런 부분을 좀 준비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 치매 케어 그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하고 보호자들하고 또 그런 갈등의 상황을 목격할 때 치매 가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날은 좀 상당히 기분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사실 뭐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가까운 분이 뭐 치매 진짜 뭐 앓으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언론에서 보거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보는 정도 그렇죠. 이건데, 뭐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그런 치매라는 그 질병과 현장에서 보는 치매 질병은 모습이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가요? 그냥 어때요? 큰 틀에서는 같겠죠. 그런데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영상으로 영화, 뭐저 같은 로망도 이제 보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어이가리 이런 것도 봤지만 그게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영상으로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침에 어르신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네.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치매란 저런 거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치매라는 질병이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책도 읽고 알아보면은 이제 본인도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가족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모두가 힘든 이제 병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좀 속된 말 심하게 얘기하면 막 뭐 가정을 막 파괴하게 되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이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우리 권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좀 70대 중반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치매 그 이상 행동이 뭐 예를 들어서 갈리시아 옆에 막 소변을 누고 우리 대변도 누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그래도 젊은 편이니까 70대 중반이면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문제 행동들을 해버리니까 이 따님이 거의 이제 뭐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는데 네. 그래도 이 따님이 또 젊고 하니까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역시도 보호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일단은 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는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항상 조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따님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같이 싸우고 어머니가 막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네. 조사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머님 삶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호자들 삶, 개개인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머님은 요양보호사한테 맡기고 본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직접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런 방향이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60 초반 중반 이런 분들 네. 어머니가 뭐 80 후반 90 이런 경우는 이분들은 그 효에 대한 게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못해요.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요양을 보낸다고 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네. 못 나요. 그리고 전화해요. 아 산타나님 요양원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요양원 보내야지 판단했다가 아침에 오면 또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아 그래 조금 더 내가 하는 데까지 좀 더 모시죠. 이런 식으로 또 돌아서요. 그게 지금 이 젊으신 분들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보호자들의 삶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저는 좋겠다. 그 생각을 저는 자주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보호자님들한테.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본인을 소개해 주실 때 대한민국 1호 치매 이상행동 케어 현장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이상행동이라는 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 하면은 뭔가 기억이 없어지는 거 그렇죠. 기억이 사라지는 걸 생각하는데 네. 그 이상행동이라는 것은 뭐 기억 사라지는 그 외에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건지 네, 네, 네. 뭐 아니면은 뭐 이게 뭐 특정 치매 환자들만 뭐 보이는 행동을 뭐 얘기하는 건지 이상행동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약간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걸 얘기하면 이 용어 선택이었거든. 사실 조금 이상행동이란 말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건 좀 아닌데 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 영어로는 BPS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B가 이제 behavior, 행동 관련 그 다음에 이제 psychological이 하고 심리, 정신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심텀, 어떤 증상 그 다음에 dementia, 치매라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 이제 영어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 행동 증상이거든요. 치매 정신 행동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방금 질문했듯이 여기는 행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다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상행동에는. 그래서 이상행동이 심리와 행동적인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이상행동이다. 제가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행동. 그리고 이제 이상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이 정상인이 하지 않는 행동, 이게 이상행동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여기서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저는 구분하는 건 걸리지 않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은 뇌 관련 질환으로서 내가 뭐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어찌 보면 제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것을 정상 비정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장애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좀 절어요. 그럼 저건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약간 기능이 떨어질 뿐이에요. 약간 기능이 떨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걸 비정상, 정상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그렇죠. 이제 그런 뭐 그냥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인 거지 정상, 비정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치매 어르신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어르신, 네. 치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 무슨 차이지라고 하면 그건 종이 뭐 백지장 차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 중에서도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기억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약간 조금 더 판단력이 좀 떨어지고 기억력을 조금 더 기억력이 좀 저하됐다라 이 정도이지 치매 환자라서 이건 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치매 초기에 좀 나타나는 주요 이상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제가 쓰는 이상행동 이 안에는 대부분 네. 초기 쪽보다는 중고도 중고도 치매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 형상들이 증상들이거든요. 이게 치매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안, 뭐 우울감, 초조, 뭐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인데 컨디션이 좀 좋을 때가 있고 하루 중에서도 아니면 시간에서도 네. 또 조금 나쁜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어요. 치매 어르신이. 그러면 나쁜 시간에는 아예 권리가 본인을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네. 좋은 시간으로 치매가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네가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본인이 인지를 해요.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쵸. 우울하고. 내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이게 상당한 장애가 있구나. 그럼 이제 좀 더 생각이 나가, 이제 그게 좀 발전을 하면, 야, 내가 자식들한테 또 큰 짐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 큰 짐 안에는 부양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 아, 우리 아이들 지금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또 짐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영화 얘기했죠. 로망에 보면 이순재 배우자를 데리고 택시기사인데 죽겠다고 가잖아요.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좋은 그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걱정하고 아이고 나로 인해서도 애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치매 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그 네. 영화에서처럼 아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중고도로 가게 되면 아까 좋은 시간보다 나쁜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상태가 심리든 몸이든 어쨌든 나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상행동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행동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어찌 보면 케어하는 되게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점점 이제 발전해 가죠. 그 부분이 이제 보호자든 케어자들은 이제 힘들게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어떤 행동이나 심리 상태는 인지를 해요. 그래서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죽어야지라는 그 말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고지, 뭐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쩔 때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뭐 중고도 치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고도 치매 증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네. 배회 이상 행동. 배회라고 하면 돌아다닌 거 말하는 거. 그렇죠. 돌아다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도 봤어요.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주 절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네. 그래서 집을 가면 십자가랑 성모 마리아상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의 그 증상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배설 행동이 같이 겹쳐 있어요. 아. 그 이상 행동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어르신에서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케이스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대변을 베란다에도 봐요. 네. 그 다음에 뭐 소변을 또 뭐 부엌 쪽에 있는 그쪽 베란다 창가 쪽에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봐요. 이런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신체는 이제 건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출하면 엘리베이터에다 대변을 놓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민원 들어줘, 관리실 전화 오죠. 그럼 피고자님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다 놓을 수만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 게 어찌면 배해, 그다음에 그 배설 행동, 배설 행동인 것 같아요. 배설 행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어요. 따님이에요 이분은. 네. 따님인데 그동안 본인이 모시지 않고 며느님이 모셨었어요. 며느님이 계속 케어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요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네. 이분은 어떤 뭐 효심이 어쨌든 본인을 자극했는지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요양원에 있는데 진짜 잠깐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좀 모시고 싶다. 네. 그래야 네가 내 삶에 있어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전혀 어머님하고 어떤 그동안 소통도 없었고 뭐 같이 생활하는 경험도 없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묵고 해서 그럼 이러이러한 거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 어르신의 특징이 이제 저도 이제 모르잖아요. 기존에 이제 요양원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은 이제 그 다행히 그 가까운 데 저희 센터 가까운 데 있어서 저 이제 가서 뵙고 원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으로 이제 왔어요. 네. 집으로 오고 집에서 이제 거주 상주하면서 돌볼 수 있는 요양보수로 같이 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르신이 보면 우리말은 항문이 열렸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대변이 수시로 막 나와요. 그렇죠. 수시로 나오니까 이게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안 가득 냄새가 가득해요 이게. 그다음에 어르신이 또 거기다 또 식탐까지 있어요. 식탐이 있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하니까 냄새는 가득하지. 그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배우자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어머니 빨리 모셔. 요양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요양원을 모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치매를 앓는 이제 뭐 분이 생기면은 뭐 가족이 직접 케어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요양 보호사가 이제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 거고 예, 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좀 나이가 어리고 젊을수록 이제 맡기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이제 효의식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직접 케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시점 어느 단계쯤 되면은 거의 뭐 맡기는 그런 뭐 증상의 선이 있나요? 그건 이제 네. 개별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와상 어르신이에요. 뭐 치매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침대만 누워 있어요. 네. 그러니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굳이 본인들이 여력이 있다면 집에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아까 같이 배성, 그 배 행동이나 배설 행동 같은 게 기저귀를 착용하고 기저귀로 다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런데 가장 힘든 부분이 아까 같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배 행동, 신체는 건강해요. 네. 통제가 도저히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니까 공격성도 나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지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제 폭력이 나올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욕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일단 이제 요양원 또는 요양원에서도 어쩌면 그런 부분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네. 아, 다른 분들의 피해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경우는 뭐냐 요양병원으로 가요. 그럼 요양병원에서는 케어보다는 약물 케어가 들어요. 그러면 약물 투입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 그냥 누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케이스별로 그건 판단할 부분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젊은 분은 무조건 젊은 분이 그런 선택도 하더라는 거지 네네. 꼭 그게 맞다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젊은 분이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젊은 분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모시려고 하는 것은 좀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럼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아, 이런 경우는 뭐 더 이상 뭔가 가족을 직접 키우기 어렵다 이런 뭐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내가 만약에 이제 살피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이런 증상이 온다면은 이제는 이제 한계가 온 거다라고 보시는 선이 좀 있을까요? 그 한계라는 게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하나는 어르신 측면, 네. 그러니까 이제 케어를 받는 측면, 그다음 케어를 하는 측면 이렇게 네.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르신이 아까 같이 신체가 건강하고 통제가 집에서는 도저히 케어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는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어르신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네. 케이스도 그렇고 네.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 치매라는 게 단순 치매만 오면 좋은데 네. 대부분 신체적인 고령화를 위해서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같이 수반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따님이 노노 케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배우자도 이제 벌써 한 80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80이 넘어가면 내 몸을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몸을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배우자 치매 어르신 이럴 때 남편을 돌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돌보는 사람도 그 어찌 보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힘에 부치지 않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 배우자가 케어해도 돼요. 네. 자녀들이 케어해도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호자의 삶의 질 그 중요하거든요. 네. 아 거기에 너무 많은 치매를 받는다,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저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갔다가 모시면 안 되고 그 과정이 절차가 좀 어머님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어머님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래 어느 정도 수용했을 때 가야지 네. 내 기준에서 내가 힘드니까 엄마 나 이제는 안 되겠어. 뭐 이제 절대로 못해. 요양 가야 돼. 나 진짜 못해. 그냥 본인의 어떤 그 힘듦만 가지고 바로 보내버리게 되면 어르신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제 나는 버림받았구나. 대장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요양원을 가면 이제 뭐 식사를 거부를 한다든가 네.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작가님께서 지금 센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예. 그럼 이게 일단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일종의 요양보호사를 뭐 파견을 하고 있는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답변 전에 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산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등급을 주거든요. 네. 그 등급이 뭐 1등급부터 5등급, 그 5등급 이제 그 치매 등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하에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은 보통 와상에 가까운 침대 생활하면서 콧줄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든가 와상 상태니까 기저의 케어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3등급 4등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본인이 보행할 수 있고 보행할 수 있어서 본인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네. 그 다음 식탁에 가서 식사도 본인이 자력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단계이고 그러니까 치매 5등급 같은 경우 이걸 치매 등급이라고 해요. 네. 물론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도 치매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5등급은 치매 전문 등급이라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도 치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만 그분은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어떤 그런 등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는 거, 국가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제가 이제 하는 일은,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등급이 나눠졌죠. 그런데 기관을 설명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국제가 복지센터예요. 제가라는 말이 이제 아시겠죠. 이제 방문 요양이에요. 집에 네. 가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보호센터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어린이처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이제 저녁 식사하고 오는 경우 있고 식사 안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낮 동안에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죠. 그것도 되게 보호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좀 뭐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좀 심하거나 아예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요양원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거기는 이제 아예 거기 입주를 해서 그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보내서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네. 어르신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가사 지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행 업무, 시장 보기, 그 다음에 병원 이동, 네. 병원 이동 도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빨래랄지, 뭐 청소 이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다만 이제 보호자들 것은 해주는 거 아니고 네. 어르신 중심으로 해서만 이제 서비스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 그럼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을 보살피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직접 하기도 좀 어렵고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요양보호 서비스를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네. 요양보호사를 요청한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치매 어르신 본인이 네, 네. 이제 뭐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손길 자체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 네.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걸 거부하는 이유는 네.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들의 어떤 삶의 공간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게 그렇죠. 싫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낯선 사람 오는 그 자체가 또 싫은. 이렇게 관계성이 조금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산다 하더라도 네. 국가에서 거의 85%를 이제 지원해 주죠. 와. 그렇지만 15% 또는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제로예요. 네. 지자체에서 그 부분은 이제 보존해 주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몇만 원? 뭐 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크게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받고 그냥 예를 들어 부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그걸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등급을 받아 좀 하세요 해도 또 그게 자녀들이 부담한다 해도 자녀들한테 그게 피해가 갈까 봐 그렇게 해서 또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일단 부담을 안 줘야 돼요. 경제적인 부담을. 그쵸. 그걸 덜 느끼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새로 이웃사람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자녀분들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네. 자녀 입장은 아주 조금 그냥 이렇게 내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자녀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르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녀가.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서비스를 받으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님이 서비스를 받아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구만 편하게 내 가정도 또 아이들하고도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님이 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자녀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래 부모 입장에도 그래 내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 받아야지 자식들한테 좋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비용 부담 몇만 원이지만 그 부담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그다음 내 어떤 그런 생활 공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그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어르신이 가장 관계가 좋은 자녀, 네. 가장 신뢰하고 네. 보통 우리 이제 생활하고 있잖아요. 부모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녀가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수용을 해요. 그 자녀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요양보사 아니면 국가에서 제도하는 거고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있고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케어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우리 배상금도 다 들어가요. 아버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간혹 치매가 좀 진행되신 분들은 본인 물건들에서 이제 손을 댈까 봐서 훔쳐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또 걱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다 배상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다 이렇게 시험도 치르고 교육도 하고 또 보험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걱정하지 않고 서비스 받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자녀가 가서 좀 설득할 필요가 있죠. 설득이라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르신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비용 부분 그래 그 부분은 또 우리 서비스를 받아야 우리 아이들 편하고 또 행복하게 좀 더 생활할 수 있다고 하니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또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약간 이 거부감 그런 그 이웃사람 원고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어르신들은 그래 또 나라가 보증한다고 하고 또 뭐 보험도 들고 그러니 믿고 한번 또 써보지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거부감이 줄여지고 이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15%를 냈다고 했잖아요. 국가가 85% 보전해주고. 네네. 이 15%는 얼마예요? 보통 이제 등급별로 그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아 1인당? 예 1인당. 네. 그 한도액에 보통 15%.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상위계층 이제 경감 대상자가 있어요. 네. 뭐 9% 또는 뭐 7.5%, 네. 뭐 6% 아니면 이제 제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로이죠. 그래서 보통 5등급 같은 경우는 하면 한 15만 원 정도. 하루에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달에? 하루에 3시간 20회 가는 그런 경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1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에 이제 지원이 많이 돼서 31회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시간씩 31회를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도 안 빠고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나요. 한 달에 4시간씩 보통 31회 전부 들어갔을 경우에 그 정도. 그래서 그건 본인이 쓰는 만큼만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이 지금 횟수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횟수를 원한다. 네, 네, 네. 그럼 내가 이제 그 추가적인 부분들은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네, 네, 네. 내가 100% 비용을 주면은 그렇죠,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1등급 같은 와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24시간 보호자가 옆에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1등급이 뭐냐면 이제 콧줄로 해서 식사를 하고 호흡기 달고 있거나 아니면 배꼽을 뚫어서 식사를 한다거나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왜냐면 본인이 자력으로 드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노 케어고 자녀들이 못하는 경우 그런 분은 어찌 보면 환자 케어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국가에서 1등급 예를 들어서 30일에나 그거 다 쓰고 하루에 4시간씩 그럼 추가적으로 뭐 한 3시간 정도 더 쓸 거다라고 하면 그 3시간 부분은 이제 그 비급여로 하는 거예요. 비급여로. 비급여로 해서 그것은 보호자님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쵸.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이제 뭐 그 나를 찾아온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네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요청을 하면은 뭐 다른 사람 바꿔주기도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서비스를 신청 전화가 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욕구조사라는 걸 해요. 어르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네. 그다음 그 욕구조사 안에 아까 우리 개별적 특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 습관은 또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취향이 어떤지 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죠. 그걸 조사해서 그 어르신에 맞는 종교적 경우도 차이가 있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르신은 불교 신자예요. 한 50년 동안 불교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기독교인 그 요양보호사님 들어가서 아이고 아멘 하나님 주여 이래버리면 그쵸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불편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요.
최대한 어르신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님을 이제 모시고 가서 어르신하고 또 이야기해 봐야 돼요. 얘기하면 또 어르신도 궁금한 게 또 물어보거든요. 네. 어르신들은 되게 호구조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자녀들은 뭐 하냐, 남편은 뭐 하냐, 고향은 어디냐, 네. 이런 거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도 또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아, 저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생활하는데 도와주시고 있으면 고맙겠어요 하고 또 요양보호사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또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쌍방이. 그렇죠. 아. 그래야 그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오늘 어르신한테만 맞춰서도 안 되고 네. 요양보호사한테만 맞춰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쩔 때는 어르신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또 요양보호사들도 자아가 강해서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막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갈등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몇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분 모시고 가서 또 이야기해보고 어르신 오케이 하고 또 요양보호사는 좀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비스는 진행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됐다 해서 끝까지 또 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또 뭐 예기치 않는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때는 또 다시 또 어르신하고 상담하고 요양보호사 상담해서 다시 한번 또 사람을 교체해보고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또 진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요양보호사와 그 치매 환자분 사이에서 처음에는 뭐 잘 맞아서 서로 오케이 하고 잘 지내는 듯 했는데 네네.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어디서 갈등이 생기게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그래요. 요양보호사님들도 말로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센터에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보고가 아니라 네. 처음에 우리가 면접 가고 서로 이제 이렇게 배를 갔을 때 네네. 말로만 너무 잘해요. 아... 와, 선생님 완벽할 것 같아. 네.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에에. 이 선생님은 그냥 꼭 해야. 네. 그래 들어가면 말로만 잘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르신의 욕구가 있잖아요. 네, 어르신 입장에서 안 되는구나. 아, 이것도 좀 해주고 또 시간이 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좀 시장도 좀 받아주고 그쵸. 또 시간이 나면 또 이렇게 빨래 이런 거 좀 널어도 주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로만 잘해서 그냥 이렇게 가서 시간 때고 말뻔. 말뻔 위주 뭐 이런 식으로만 지나치게 또 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안 맞죠. 그렇죠. 근데 또 보호자 입장에서도 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르신이 이제 처음 뵈니까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네. 나는 배려심도 많고 네. 우리 집 할 것도 별로 없어. 네. 편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예요. 그 막상 딱 들어가면 이제 쫓아다녀요. 시선이 항상 요양보호사에 고정이 돼 있어요. 뭐 하나. 그래서 본인 어떤 청소를 하는데 본인 스타일 본인 요구하는 데 안 하면 가서 좀 소위 말해 지적질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소위 말해 조금 뭐 하게. 그렇죠.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신은 꼴을 못 보는구나. 그래서 어르신이 진짜 그런 어르신이 있어. 다 계산하고 있어요. 아, 저 끝나면 뭐 시켜야지. 저 끝나면 뭐 시켜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아주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다. 뭐, 3시간 내내 이건 일하다가 온다. 우리가 파출부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개입을 해서 조율하죠, 물론. 네. 어르신들 뵙거나 보호자들 뵈서,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를 고시해 보면 이런 일정이 있고, 뭐 이런 분이 설명해요. 네. 그러면, 또 어르신들은 그래요. 그냥 아 그래? 바로 수용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3일 못 가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생활 습관이니까 보호자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경우는 계속 자주 보호자들이 어르신한테 얘기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는 조금씩 이제 이렇게 되도록 조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80이 넘었어요. 그게 순식간에 안 고쳐지거든요. 그렇죠. 안 고치죠. 고치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양사님한테 조금 이제 양해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또 수시로 가서 어르신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보호자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양소도 적응하도록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죠.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요양보호사로 그분의 뭔가 건강을 좀 케어하러 간 건데 네네네. 이게 뭐 진짜 맞아 파출부 일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뭐 하인 다루듯이 막 하는 이런 뭐 맞아요. 인권이나 이런 있어요. 권리들이 좀 보호되지 네네네. 못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뭐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죠. 성 관련해서 성추행, 뭐 성폭력 이런 것들이 네. 가끔 나오잖아요. 네. 특히 이제 남성 어르신들 보면 네. 뭐 제 책에도 일부 나와요. 네, 성 관련 그 이상 행동에서 네. 뭐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 네. 뭐 만져달라, 네. 뭐 아무도 없는데 어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죠. 이제 그때는 저희가 요양보사한테 일단 상담해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제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호자도 뵙고 근데 보호자 뵙는 최근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자면 네.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네. 이분은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족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가족 다 출근해버리고 하니까 그럼 스스로 만지려고 해요. 네. 그리고 만져달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끼리 요양보사님하고 이제 센터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듣고 어떤 식으로 그걸 대처하는지도 또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쵸. 물론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조율하고 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한테 저도 최근에도 가서 설명해요. 네. 예를 들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슈화된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르신 이런 문제가 되면 요즘에는 바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 경찰서 가야 되는데 조사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자녀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서 수긍해요. 네. 아,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내 삶에 이르게 문제가 되면 안 되지. 그쵸. 그 앞에서는 바로 인정을 해요. 네. 그리고 저 이제 돌아가요. 아, 안심하고 돌아가죠. 아, 어르신 수용하는구나. 이제는 문제 없겠다라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근무가 끝나고 그 다음날 요양보사님 이제 한번 제가 하기자 전화해요. 네. 요즘은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나오자마자, 그런데요. 아이고, 센터장 모르게 하면 되지. 우리끼리만 알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호자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보호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아버님 그래요? 하고 바로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특히 여성보다 남성 보호자들의 경우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 그럴 뿐 아니에요. 절대 그럴 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카메라를 달자고 해요. 네. 오 그럼 뭐 카메라 달면 좋죠. 네. 근데 이제 카메라 닮으로 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해요. 그러면 뭐 또 카메라를 왜냐면 실제 성추행 장면이 찍히게 되면 본인도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난감하죠. 난감하죠. 네. 그 만약에 일부러 유출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요양보사를 막 안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말로 만져달라고 하고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나중에 주저해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고민하죠, 요양 그 보호자들하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고민하면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조금 연세가 더 드신 요양보사. 네. 그 다음에 또 남자 어르신을 캐 경험이 있는 요양보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 관련 문제로 그 전에 우리 센터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걸 대처를 같이 해봤던 요양보사. 이제 그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운 좋게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 이제 투입했죠. 그분이 들어가면서는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어르신이 반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센터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뭐 남자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것도 고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남자 요양보호사 고민하죠. 그런데 이제 가서 요양보호사들 하는 업무가 식사, 뭐 청소, 뭐 청소는 남자도 물론 요즘에 잘 하지만 네, 네. 식사 부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점심이 이제 주로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뭐 저녁이 중요하게 해서 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성 요양보호사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제 목욕은 대신 이제 보호자들이 하니까 네네. 식사 위주로 많이 하고 이제 산책, 이제 병원 이동 도움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좀 아이러니하게 남자 어르신들이 남자 요양보호사 가는 거 싫어해요. 아 그래요? 싫어해요. 아 근데 이게 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입장에서는 그 파견을 보낼 만큼의 충분한 풀은 있는 건가요? 남자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니까 네. 남자 요양보호사를 많지 원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아. 저희 같은 경우도 한 7, 8명 정도 프로는 있긴 하지만 네.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갈 데가 있어요. 보내드릴 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없구나 일종의. 예. 예.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남자 요양보사들이 이쪽 분야로 진입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게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어르신 댁에 가서 남자 어르신이 힘들어요. 네. 배우자가 같이 있는 경우 네. 배우자님 그렇죠. 아, 남자가 와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요. 네. 부축 도움이랄지 이동 도움이랄지 되게 좋죠. 네, 힘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재활에 산책 갔다 이건 되게 좋죠. 네. 근데 막상 남자가 들어가죠. 네. 그건 배우자님도 싫어해요. 아 불편하구나 이게. 불편해요. 아... 전혀 모르는 남자가 와 있으니 불편해요.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하고 나면 여성 요양보호사로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없어서도 남자 요양보호사를 쓸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일단 수요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시도를 많이 해요. 우리 그 저도 요양보호사 교육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네. 있지만 실제로 자격증 따려고 많이 오거든요. 근데 많이 활동을 못하죠. 네. 데이케어 가는 경우도 물론 있고 네. 소수는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 고령자 고령이면서 남성인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가족 요양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제 등급이 있어서 내가 이제 케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내가 받는 아,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 이제 남성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약간 성과 관련된 문제들 네. 그런 거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치매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뭔가 치매와 관련된 이상 증상 중에 하나로 인지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사실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범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그렇죠. 예.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건가요, 지금? 그래서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사실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이게 치매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 네. 그런 의문을 종종 가져요. 네. 아, 이분 아니에요. 제가 치매 이미 진단을 받았으니까 저희는 네. 이제 치매하고 연관성 있게 보죠. 네. 요양보호사님들은 실제 현장에 같이 있잖아요. 네. 같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네. 아 이분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게 치매가 남자 어르신이 있지만 네. 기존의 생활 습관들이 있고 아버지라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자 절대 배우자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는 그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이상 행동을 하진 않아요. 네. 자 자녀들 앞에서 안 해요. 요양보호사 둘 있을 때만 해요. 제가 가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아, 그러다 그래,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아, 그게 이제 치매였다면은 누가 있어도 할 텐데 둘이 있을 때만 하는 거는 뭔가 좀 이런 얘기죠, 지금? 아니에요. 아니요? 그 치매 어르신이 아까 우리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다고 네. 상태가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성 관련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너무 예전 기억이지만 머릿속에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성추행한다라는 걸 나쁘다라는 것은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해도 자녀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건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치매라는 것은 단기 기억 상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네. 자녀 앞에서의 성추행은 나쁜 짓이야. 그게 메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앞에서나 네. 자녀 앞에서나 네. 또 자기가 아는 사람 앞에서 하지 않죠. 그래서 은밀하게 요양보호사인 여자 좀 약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만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우리 둘이만 있을 때 하면 되지. 네. 근데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치매가 아니다 이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보호자들 개입시켜 같이 회의를 하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경우들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사례들이죠.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네. 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투입할 때 그 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상 어르신이 이제 70대 중반 아니면 초반 네. 건강해요. 이건 뭐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너무 건강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해요. 미리. 이 어르신은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그분 같은 경우는 95세거든요. 네. 95세예요. 네. 힘이 없어요. 네. 뇌에 경색이 있어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한쪽도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고 옆에 살짝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님, 아, 어떤 선생님들 그래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이제 만져요, 만져요, 만져요. 막 이런 요양보호사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성추행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전혀.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냥 인지를 하고 제가 들어간다.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전에 요양사님들 충분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써봤고, 네.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네. 아, 그런 어르신은 제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해요. 통제를 해요. 적정한 선에서 딱 스톱하게 만들고 말을 너무 성적인 얘기 막 관련 얘기를 하면 적당한 선에 끊어주고 그렇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네. 딱 그만 치셨다.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영양사 충분히 정보를 주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책에 써 있더라고요. 이제 도둑으로 오인하는.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경우는 뭐 흔한가요? 그 부분은 되게 흔한 편이에요. 아 도둑에 대한 거는 예. 의심망상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의심망상은 초기 치매에서부터 좀 와요. 아. 그래서 의심망상은 상당히 흔한 사례 꽤 많이 나타나요. 그냥 뭐 그냥 의심. 되게 쉽게 일어나는. 그럼 근데 대부분 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치매하면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해봤으니까 의심을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우 치매 나 안 할래요 그래. 아... 그게 의심 되게 이 자존감을 그쵸 그쵸 낮추는 거거든요.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그걸 누명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의심 증상이 만약에 있다라고 이제 보호자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욕구 사정 하듯이 네, 체험에 네. 가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하고 무엇을 아끼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어르신 특성에서 생활 습관이나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파악해서 좀 의심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심이라는 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속옷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경우. 속옷? 본인의 속옷으로 가져갔다. 어제 입고 빨아서 늘어났는데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아... 조금 이거 안 가는 부분이죠. 근데 그걸 가져갔다고 취미 어르신 가져간 거예요. 아 그냥 고가의 귀중품이 아니라 이제 그런 아, 그건 속옷 이런 거를 속옷 아니면 간단한 뭐 양말 뭐 이런 거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몇 개 가져갔다든가 아... 뭐 이런 거. 그럼 어르신 입장에서 되게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 입장이 그게 진짜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면. 그 좋은 걸 가져갔다. 너무 좋아서 욕심내서 가져갔다.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만약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나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 가급적이면 가방을 가져가는데 쇼핑을 네. 가져가지 마라 그러죠. 나올 때도 마찬가지. 어르신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봬요. 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하죠. 아, 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가급적인 걸 주는 걸 먹지 말고 받지 마라고 그래요. 아, 뭐 음료수 같은 거라도.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음료수랄지, 예를 들면 두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팩 많으니까 사실 네. 주거든요. 네. 그건 그냥 얼떨결에 먹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숫자가 안 배요. 어르신 기준은 비는데 아 줬던 기억을 잃었구나. 그건 이제 뭘 줬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나는 하나 줬는데 더 없어진 것 같네.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도 가급적이 먹지 말아라. 대신 이제 물 같은 경우 가급적인데 가져가서 먹거나 물통 하나 정도 이 정도에 가져가고 그다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예방법을 같이 강구를 하는 거예요. 대상 어르신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안 먹으면 어르신이 기분 나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르신 입장에서 아이고 늙었다고 내 음식 뭐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그치. 더러워서 안 먹나? 네. 그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또 음식을 막 계속 먹으라고 강요하는 어르신도 있어요. 아, 나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요즘 음식을 한 끼만 먹어요. 아침 한 끼만 먹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안 먹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거절을 해요. 뭐 주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집에 가면 남편이 아주 막 노발대발해요 이런 거 가져왔다고 제가 막 혼나요 막 이래서 네. 아 그래 그러면 가져가지 마 아, 그래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어르신이 수용할 수 있도록 아 그래 그러면 가져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도록 어르신 마음 상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하죠. 그 치매 어르신을 좀 케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 같아요.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그 어르신 중심 케어죠. 사람 중심 케어를 얘기하거든요. 뭐 퍼슨 센터드 케어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 중심 케어로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뭐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갈등은 항상 뭐냐면 케어자 눈높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타나요. 네. 케어자의 어떤 경험이나 본인의 어떤 지식 그걸 가지고 어르신을 케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봐요. 아, 뭔가 아. 아, 어르신 치매니까 너무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또 연세도 많으니까 세상을 너무 많이 몰라 요즘 세상을 그래서 선생님은 어르신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은 요즘 몰라요. 옛날 방식 어르신 방식 어르신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르신 중심 케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케어자 중심의 케어가 돼버리게 되면 네. 일단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그럼 오래 못하죠. 그럼 어르신 입장에서 아, 저 사람 싫어 싫어 바꿔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아가 강하신 요양보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맞아 네. 신념이 강해서 네.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난감해지는 거죠. 어르신도 난감해지고 그걸 또 인정 안 하거든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중간에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 중심 어르신의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어르신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어르신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어르신 눈높이에서 뭐가 소중하고 무엇을 그러니까 아끼고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르신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갈등이 덜 생긴다는 거죠. 네. 만약에 작가님께서 치매 판정을 받았다. 본인이 받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치매를, 물론 이제 어느 전조 증상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거 학정적으로 치매 진단이 딱 나와버린다고 하면, 네. 상상이 당황스럽고, 네, 그쵸. 좀 멍할 것 같아요. 아, 나한테도 올 것이 왔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을 쓰기 전에, 치매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네. 아까 좀 무섭지만 막 영화 로망에서처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네. 그냥 죽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자녀들한테 피해 안 주고 네.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네. 없어지는 거. 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치매를 공부하면서는 일단은 치매를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요즘에 뭐 커밍아웃 하고 네. 공식적으로 아침에 있다. 아침에 있다. 커밍아웃 하고 주위로부터 이제 커밍아웃 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도움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행인을 만나더라도 제가 치매가 있는데 네. 집을 지금 못 찾아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냥 두고 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물론 기존에 우리 뭐 70 후반, 80, 90 어르신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책을 낸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걸 좀 저변화해서 뭐 좀 상식화한다. 치매 케어에 대해서 상식화해서 네. 뭐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일단은 수용하고 네. 커밍아웃 하고 그 다음에 치료 이제 계획서를 이제 나름대로 좀 아직은 더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런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매 생활하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고 네. 그걸 또 자녀들하고 공유하고 또 배우자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네. 어쩌면 이제 신체 노화도 같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료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내가 계획을 해서 우리 책에서 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콧줄 하지 마라. 산소 붓기 하지 마라. 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자녀들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그 보호자의 삶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없고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시설을 보내라. 그러니까 단계별로 초기 치매라고 하면 같이 네. 좀 살고 조금 도움을 받고 그런 단계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하고 공유함으로 해서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님이 또는 예를 들어 이제 산소호흡기 의사가 이 얘기 하는데 자녀도 고민되잖아요. 고민되죠. 예. 고민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그래 우리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이런 부분 같이 이야기하고 했으니 좀 더 부담을 덜 가지고 그래 우리 아버님 산소호흡기 하지 마세요. 예. 콧줄 안 하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 진로 계획을 자녀 세우고 자녀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케어하는데 자녀들이 좀 덜 부담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아. 수용하고 커밍아웃 하면서 도움 받아가고 네가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할 수 있을 때는 사회로부터 도움도 받고 사회 일상생활을 같이 이제 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와상 상태로 간다거나 할 때는 어떤 기관으로 간다든가 그런 도움을 받고 그래서 너무 자녀들이 나한테 얽매여서 본인들의 삶이 좀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또 진로 계획을 좀 짜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치매 진단이 받는다면.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치매 환자 본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까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치매 앓는 분이 있는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예. 만약에 작가님 본인이 아니라 작가님의 이제 부모님께서 치매 이제 증상을 보이신다. 예,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참 힘든 부분이죠. 사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사할 때 돌아가시고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근데 제대하자면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치매가 만약 부모가 치매한다고 하면 아까 그 치매에 걸리는 당사자도 너무 힘들겠지만 네. 자녀들 역시도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 케어해야지 또 뭐 결혼하면 또 내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가정과 또 어르신들을 또 케어한다 그런 부분들 거기서 상당히 당황스러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한다고 하면 소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소통을 많이 해서 치매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끔은 뭐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뭐 가끔은 시간 내서 요양원도 한번 가보는 거 건강할 같이 건강할 때. 시설을 구경도 하고 네네. 그 사람들이 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생활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도 주고 그런 준비들을 좀 사전에 되어 있으면 치매가 와서 좀 덜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친구들 주문하고 네. 만약 부모님이 이제 치매가 왔다고 하면 네.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아까 네가 치매 왔을 때 어떤 수용과 커밍아웃과 어떤 치매 진로 계획 뭐 전체적인 어떤 고령화에 따른 진료 계획을 세우듯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항상 부모님 의사를 저는 묻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바로 앞에서는 그래 하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뭐 어떤 학답을 절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치매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주고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소통하면서 아버님이 아들아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여도 부모님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치매라는 병이 이제 뭐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뭐 치매 환자가 급증할 걸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건보료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느끼시는 이 치매라는 그 병의 무게가 무서워. 어떻게 현장에서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보면 네. 아,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네. 심각한 사회 문제는 벌써 24년에 지금 100만 명이 지금 넘어섰거든요. 그다음에 이 책을 쓰면서도 보면 이렇게 네. 뒤집 사람들은 아 우리 엄마도 치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내가 아는 지인의 그 엄마 부모님도 치매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몇 달이 건너면 그냥 치매한다. 치매한다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보면 이제 일본의 경우 그렇게 해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뭐 스웨덴 가면 치매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네, 네.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지금 이런 고령화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아까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치매 지식이 많다고 하면 네. 놀라지 않고, 그쵸. 놀라지 않고, 그쵸. 당황하지 않고, 그쵸. 적절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해요. 네, 빠르죠. 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치매 어르신의 숫자도 급속도로 그쵸.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 급속도로 늘어나는 속도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저는 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편화해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지식 이런 분들 좀 보편을 하는데 좀 앞장서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공단에서도 보면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치매에 대한 이해 이게 좀 보편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더 건강한 사회 더불어가고 살아가는 사회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매 환자 100만 명 뭐 돌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요양 보호사를 이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막 공급이 부족할 정도인가요? 뭐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국가에서 그 정도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네. 수준에서 아. 증가가 되고 있고 네. 그에 대한 준비를 또 다 해요. 치매 관련해서 교육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해요. 국가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준비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너무 급속도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 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치매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게 이제 뭐 치매를 이제 대학병원에서 보시는 의사 선생님 네네. 그리고 이제 완전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교육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분도 인터뷰를 해봤고 몇 명 해봤는데 진짜 작가님의 그 책은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이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할 것인가라는 그 진짜 실질적인 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고 유용한 솔루션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진짜 뭐 작가님 모든 걸 사실 다 경험하고 모든 사례들을 혼자서 쓰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이 책을 쓰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있나요? 책을 쓰면서도 좀 이제 네. 어떤 부분이 떠오르냐면 네. 치매 걸으시는데 한 2년 정도를 2주에 한 번씩 그 목욕탕 안내하는 같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책 속에서도 이제 그 어르신이 언급이 되기도 했고 네. 사실 어쩌면 공로자라고 하면 그 어르신들 제가 함께한 어르신들이라고 봐요.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자료를 조금씩 이렇게 적어놓고 또 처음에는 또 책보다는 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또 살아계신 분들이 좀 와상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되게 이제 고마운 마음
그 다음에 치매 가족들 중에서도 보면 그래도 현장에 가면 저를 전문가로 인정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결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고 이것을 실제 이제 적용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해보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했을 때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이 되게 고마운 분들이고 사실 제가 책을 처음 쓰니까 네. 아, 현장에서 실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현장 얘기만 하면 또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 구입도 좀 많이 하고 치매 관련 논문도 좀 많이 서치를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이상 행동에 관해서 그 관련해서 논문이 있는지 네. 그리고 거기서 연구 논문의 어떤 그런 결과들은 어떤 건지 그런 걸 보면 그 연구 논문의 결과들이 보면 아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일치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연구 논문에서도 실제로 이게 검증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구나. 이렇게 이상 행동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좀 거기서 이제 자신감 생기는 거죠. 좀. 네. 아 그래서 연구 논문 그 다음에 이제 서적.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보면 현장에서 현장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간호사들. 그렇죠. 예, 물론 간호사들이 좀 쓰는 게 있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경우는 좀 약물 쪽에 좀 많이 하죠. 약물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치매 관련 책들을 싹 서치해서 보면 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쓴 사람들이 안 보인다. 예, 저도 예, 거의 안 보인다. 처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써보자 해서 한 것 같아요. 고마운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지금도 많이 생각나네요, 네. 그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보면은 앞에 뭐, 치매 가족, 요양보호사, 뭐 의사, 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이런 것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00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증가 속도에 우리가 케어할 준비가 아직 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좀 관심을 갖고 치매에 대한 이해?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나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건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련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책을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지역사회에 좀 덜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는 자신 있게 시작했었는데 쓰면서 아 이게 진짜 나 도움이 되도록 구독자들이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이걸 보면서 아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네. 아, 그런 부분들을 실제 좀 이렇게 지식으로서 상식으로서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는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그런 연구 논문에서 내가 또 실제 검증도 한번 해보고 확인도 하고 왜냐면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대처 방법들이 근거가 있고 네. 충분히 이렇게 대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 많이 하면서 쓴 거예요. 네. 독자도 생각하고 요양보호사, 치매 가족 또 관련 종사자들 또 아까 거의 의사도 이야기했지만 의사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간혹 그 보호자님들 그래요. 약을 끊으니까 이상 행동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의사의 잘못이 아니고 네. 이상 행동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거든요. 의사한테. 그쵸.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상 행동에 대한 예를 들어 가족이든 요양보호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방을 좀 해줬으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좀 제대로 파악하고 처방해줬으면 약물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겠다.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쓰기는 물론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뭐 좀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네. 아, 그게 정말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매 이상 행동 케어 12가지 방법의 저자 황희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